내가 은우를 만나고 얘 뭐지? 만나고. 얘 뭐지? 은우를 만나고 이랬던 순간이 있었어. 그게 어떤 순간일까? 날 만나고? 응. 너네 은우가 돼서 재현해봐봐. 좋은 거야. 얘 뭐지는 좋은 거잖아. 응, 좋은 거야. 좋은 은우가 거. 원래 그 여성들한테 존대어를 안 쓰는 거지. 처음 만나자. 네가 수양이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그래서 얘 뭐지? 내 저한테 수수컬 수컬 하죠. 아니야. 나한테 뭘 해달라고 했어. 얘 뭐지? 꼭 CF의 한 장면 같았어. 뭐지? 내가 한 말이야? 해보. 너가. 그 CF처럼 누나 머리 긴 게 어울려요. 아니야. 나 머리 긴 게 어울려? 아, 짧은 게 더 예뻐. 얘 뭐지? 야, 누나,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예뻐. 누나. 길든 짧든? 그럼. 너 그래? 뭐야? 얘 뭐지? 아까 럽스타 먹었잖아, 럽스타. 누나 커피 마실래요? 오! 비슷해. 누나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내가 커피를 사려고 주문을 받고 있었어. 근데 은우처럼 얘기해봐. 내가 그때 그 감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구조가. 아니야, 그렇게 돼야 정상이야. 하래잖아. 은우처럼 얘기해봐, 은우처럼. 누나, 전 아요. 귀엽다. 아니야. 목소리가 좋다 했잖아. 오케이. 누나, 아이스 마키아토 샷 추가요? 아니야! 정답! 뭐, 아이스 은우야 뭐 시킬래? 샷을 왜 추가했니? 나이스샷! 몰라. 카라멜 마키아토. 정답! 카라멜? 정답! 됐다. 은우야, 너 뭐 먹을래? 쌍화탕? 아니야. 너 뭐 마시라고 했죠? 은우 뭐 마실래? 저 누나 마시던 거 마실게요. 비슷한 거예요. 아니야. 누나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에 없는 거야. 톤이랑 눈빛이 중요한 거야. 센스 있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해봐봐. 대사가 중요하지 않아. 뭐 마실래, 은우? 저요? 아리수요. 아이스 아리수.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자,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저는 아니야. 메뉴는 카페라떼야. 그냥 해봐봐요. 아니 뭘 하고 있어야 돼.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너 불러야지. 은우야, 은우 뭐 마실래? 카페라떼요. 은우 뭐 마실래? 카페라떼요. 그게 뭐야? 침 흘렸어? 이거 왜 잘생긴 얼굴 하는 맨날 이래? 턱이 얇아 보이니까 풀린 거 상. 자. 이게 2부에 왜냐면 멋있어. 상민이 형이 하라는 거 하나 할게요. 자, 불러오세요. 은우야, 뭐 마실래? 위스키 브랜디. 러브리자 발렌타인데이 까마무리까 까마무리까. 뭐야? 이거 모르지, 이 노래. 우리 신해철이 재즈 카페라는 거. 은우가 해줘. 아니야. 근데 맞는데. 얼마나 재밌는 건데. 야,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걔 정답 귀엽게 했을 것 같아, 그냥. 자, 나 해줘. 은우야, 뭐 마실래? 카페라떼. 카페라떼. 귀엽지? 귀여워. 다시 한번 도전! 오늘도. 춤 안 보러 하고 있어, 가수니까. 은우야, 뭐 마실래? 카페라떼. 그냥 이게 하고 싶은 거야. 아, 신서영이 갈 때 됐거든요. 이거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가까이 와서 얘기했어? 그냥 이렇게 다 모여 앉아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뭐 카라멜 마키아토. 대박. 은우 뭐 마실래? 카페라떼. 카페라떼. 뭐 그런 거네? 그런 거네? 누나. 호동이 은우 뭐 마실래? 정답 있어요. 은우가 엉덩이가 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엉덩이 같아요. 정답! 엉덩이를 입쓰고 카페라떼. 아니 근데 이게 뭐 정상이 대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 대사는 그냥 누나 느낌. 카페라떼요인데 그 느낌이야, 느낌. 카페라떼요. 어떻게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를 이렇게 지긋하게 쳐다보면서 카페라떼요. 이렇게 했어. 했는데 주문을 봤다가 근데 이거는 은우가 해봐. 은우가 해봐. 은우가 해봐. 관심 있게 생각해봐. 아니
아니야. 해바라, 네가 해바라 어떻게 했는데. 카페라떼. 너가 뭐 먹을래? 어, 너 뭐 먹을래? 카페라떼요. 아, 그렇게 안 했잖아. 회식 중에서 기억이 저 언제였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그랬다니까, 이렇게. 카페라떼. 아, 근데 그때는 서로 잘 몰랐을 때지. 처음 만나야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카페라떼요. 뭐 이러니까 얘는 원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나? 뭐지? 약간 이렇게. 근데 그거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나 그때 되게 한 끼도 안 먹었어가지고 누나가 뭐라도 마실래 했을 때 난 되게 고마워서 신났었어. 그 간절함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되게 야, 셰프! 서로 받아들이기가 진짜 이게...